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수요일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은 역시 테슬라 얘기입니다. 테슬라가 오늘 아침에도 1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6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고 지금 주가가 230달러를 넘었는데 여기 제목에는 이제 넉 달 만에 200달러라고 돼 있습니다만 사실 오늘 급등을 또 하면서 연초 이후 1월 10일 이후에 230달러대까지 지금 처음으로 한 6개월 만에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K배터리즈도 이제 힘을 받나 이제 그런 기대감이 담긴 기사가 되겠습니다. 테슬라 사실 이제 서학개미들이 상반기만 해도 1조 5천억 넘게 사면서 여전히 뭐 물론 엔비디아가 워낙 뭐 쏠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서학개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에 대한 개념이 이제 전기차 업체라고만 하기에는 그동안의 주가가 꾸준히 그래도 버텨왔던 가장 큰 이유는 뭐 앞서 우리 이은주 앵커 얘기했던 것처럼 로보 택시라든가 뭐 그 로봇이죠. 옵티머스 이런 쪽으로 이제 AI나 자율주행 이쪽으로 이제 회사의 분위기가 좀 전환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제 테슬라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립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테슬라가 실적을 많이 사실 낮추는 이런 점들 때문에 주가가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전기차 업체에서 이렇게 회사의 어떤 개념이 전환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2차 전지 업체들 쪽, 배터리 쪽으로 이제 바로 연결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한 좀 새로운 생각이 좀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어쨌든 전기차 업체들, 또 배터리 업체들, 배터리 관련주들이 이 캐즘 상황을 벗어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실적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충전 인프라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전기차가 대중화될 수 있는 시스템 또 전기차의 가격 하락 이런 부분들이 좀 뒷받침되어야 될 거라고 좀 보고요. 그러면서 봤을 때 K배터리가 힘 받나라는 이 두 번째 주제 제목의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아직은 바닥 다지기 중이라고 봐야 되겠고 그래도 좀 뭐 7월 초부터 포스코홀딩스라든가 LG 엔솔이 조금 플러스로 돌아선 거 보면 이제 바닥 다지기가 이제 어느 정도 후반부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은 분명히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갑자기 다시 이제 확 올라가겠다. 작년 뭐 초 분위기처럼 다시 올라가겠다. 이렇게까지 보는 거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앞서 LG 엔솔 얘기도 잠깐 드렸습니다만 우리 2차 전지 업체들한테 좀 희망이 보이는 것은 크게 보면 이제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겠고 또 하나가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LFP, 즉 리튬 인산철 배터리 관련해서 LG 엔솔이 프랑스 완성차 업체죠. 르노의 전기차 부문인 암페어사에 59만 대 분량의 이 LFP 배터리를 이제 공급하기로 계약을 했다. 이 부분입니다. 이 LFP 배터리는 싸죠. 대신 충전 시간도 좀 길고 또 아무래도 이제 주행 거리도 짧다 보니까 가격이 낮은 장점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NCM 즉 3원계 배터리 쪽으로 좀 무기중심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LFP 배터리 쪽은 사실은 중국이 뭐 거의 장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약간 뭐 방관하다거나 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던 상황인데 LG 엔솔이 이번에 유럽에 있는 이 르노사에다가 르노 전기차에 LFP 배터리를 납품한다라는 게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좀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일단 LFP 배터리도 우리가 수출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중국 업체들과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 일단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어떤 의미를 좀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중국 업체들 특히 이 LFP 쪽에서 중국 업체들과 가격 경쟁이 떨어지는 거는 원가 경쟁력 자체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업체들은 리튬이나 망간이나 이 코발트 같은 이런 전기차 배터리의 주요 광물들에 대한 생산부터 그러니까 채굴부터 나중에 전기차 생산까지 일관 시스템을 좀 갖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 우리 업체들 참 따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또 중국은 정부로부터 또 보조금을 받지 않습니까?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술력으로 이렇게 LFP 배터리 쪽에서 중국 업체들과 이렇게 경쟁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됐다. 이런 부분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LG 엔솔 같은 경우 여기 기사에는 없습니다만 호주 광물 업체와 전기차 500만 대분의 리튬 공급 계약을 또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캐짐 상황에서 우리 전기차 업체들의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의 가장 큰 고민은 중국 업체들과의 가격 격차를 줄이는 부분인데 LG 엔솔이 어쨌든 선두적으로 나서서 광물도 이렇게 좀 확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력 부분에서 좀씩 그 수준을 높여가고 있다. 이런 면에서 이 기사는 단순히 뭐 주가 차원을 떠나서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한테 뭔가 새로운 어떤 돌파구 희망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기사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증권 면으로 좀 와서 우리 주식시장 얘기 다시 해보겠습니다.
상반기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AI 관련주들, 반도체 관련주, 그다음에 전력설비, 전원주, 그다음에 화장품, 식음료 이런 업종들이 이제 상반기에 강한 어떤 랠리를 보였었죠. 실적이 뒷받침되고 수출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조금씩 이제 이들이 이제 아무래도 너무 오래 달려왔기 때문에 좀 지쳐서 숨 고르게 들어간 모습인 반면에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시장은 그러면 이들을 대안할 수 있는 곳은 무엇이, 업종은 어디냐. 그래서 찾고 있는 게 상반기에 좀 부진했던 업종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엔터, 게임, 그다음에 여기 좀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의류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게임주는 앞에서 넥슨 게임즈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넥슨이라든가 크래프톤 같은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반등하는 기미를 좀 보이고 있는 반면에 엔터하고 의류주는 여전히 좀 부진한 편입니다. 그중에서 오늘 의류주를 좀 더 살펴보면 일단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죠,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수요도 좀 부족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내수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하고는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좋지 않아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F&F 30%, 영업무역도 24% 이렇게 떨어졌고 지금 F&F 같은 경우 퍼가 6배, 영업무역 같은 경우 3배 수준까지 떨어질 정도로 주가는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실적이죠. 그래서 현재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수출이 좀 좋기 때문에 환율도 좋고 환율도 높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좀 시야를 돌려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OEM을 하고 있는 업체들, 예를 들어서 갭에 공급을 하고 있는 한세실업이나 아디다스에 공급을 하고 있는 화승 엔터프라이즈 이런 회사들의 실적을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의류주 아직은 뭐 이렇게 크게 관심을 갖거나 크게 뭔가 무게를 옮겨갈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저평가됐다는 측면에서 또 실적이 뒷받침되는 회사들한테는 조금 관심을 가져올 만하다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트럼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사실은 이제 가장 큰 관심사는 뭐 개별 종목도 있겠습니다. 사실은 국채 금리의 움직임입니다. 특히 트럼프가 지난 1차 대선 토론 이후에 압도적인 우세로 좀 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가면은 뭐 사실 트럼프가 대통령에 재선되는 게 아니라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나타나는 약간의 발작적인 현상은 국채 시장이 급등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친환경주가 급락을 하고 있고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시장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어제 급등을 하면서 4.47%까지 10년물이 갔다가 오늘은 뭐 앞서 말씀드렸겠습니다만 소폭 하락을 하면서 다시 4.4% 초반까지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럽에서 극우 정당들이 득세를 하면서 유럽의 시장, 주식시장이라든가 국채금리가 불안한 것처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가 재선이 될 경우에 국채금리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또 시장도 불안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트럼프의 공약이 지금 일단 뭐 대통령 당선되면 대외 관세부터 좀 올리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글로벌 인플레가 다시 이제 준동할 여력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또 물가가 내려앉다가 다시 올라갈 여지가 있는 거고 미국 국내 입장에서도 좀 내놓고 있는 공약이 감세를 하겠다, 그다음에 재정 지출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결국은 미국의 국채 금리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가 재선이 됐을 경우 미국 시장이 좀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 국채 시장을 중심으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금리도 인하하기가 쉽지 않아지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시장에 좀 불안감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토론도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이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도 좀 주목해서 시장과 관련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